누르는 거 버텨주세요. 네, 못 배운 녀석들 또 메인 MC 미키 꽝수입니다. 못 배운 놈들. 야, 근데 팔뚝 크기가 약간 비유가 많이 되네. 그러니까 오. 약간 이제 헬스 하는 사람들은 아유, 몸이 너무 좋다. 내 동생. 옷이 형 멋있다. 오늘은 헬스를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런 거 3대. 예. 네. 아니 몇 정도? 제가 또 이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비공식 1500이 넘는다. 아니 형 측정해봤어? 한창 할 때. 한창 막. 자, 문신이 한참. 있으면 위협적이어야 되잖아. 이거는 깽단 느낌이 아니라 마약 매매상. 미키광수 형 운동 얘기는 우리가 다른 편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오늘 특별히 좀 더 다루는 이유가 네. 이 형이 돼지 컴플렉스가 있었어, 원래는. 네. 형 대출이야, 네. 돼지 출신인데 근데 이 형이 어느 순간 근육돼지로 둔갑을 한 거야.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야.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선생님은 미키광수예요? 아니면 아, 다른 분이 역시. 그러니까 저분이 방송을 몰라서 아까 10분 전부터 이걸 계속 우리가 말이 길어지니까 손이 덜덜덜덜덜. 아, 가운데로. 야. 아, 안녕하십니까. 아, 위로 위로 한번. 와. 와우. 한번 쳐봐도 돼요? 예. 저는 이제 몬스터짐에서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고 시합을 참가하는 선수고 본업은 테니샹 사장입니다. 테니샹 사장. 아니 그러면은 고립네. 저기 뭐 현득쌤이 봤을 때 미키광수의 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죠? 이제 인자강 몸이죠. 그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 자체가 강한. 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러면 리피 형은 딱 보면은 피들스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예전에 직맨 황철순 형 저희 코빅에서 진치지 않았습니까? 몸이 크고 그러면 진짜 대변이 안 닦인데. 아 이렇게? 아 저도 이제 살쪘을 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아, 그렇다니까 네. 이게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아래다가 휴지를 깔아놓고 이렇게 원래 그 현덕쌤한테 PT를 받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죠. 광수 형이 네. 여기서 조금만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데피니션 아, 많이 쪼개야 되는 거 네, 많이 좀 크기는 엄청 커요. 그럼 족밥이에요. 빵은 좋죠. 빵. 빵은 장난 아니에요. 빵. 족밥이라고. 아 오늘 너무 비교돼서 좋다. 근데 광수 형 항상 개그계에서는 운동 네. 엘리트니까 네. 다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전성기 시절에 농담 안 보태고 네. 데드리프트 220까지. 현덕 쌤은? 네 저는 260, 80으로. 아 진짜. 오. 이거는 좀 편집 nope. 새신랑이시잖아요. 네. 새신랑 맞춤 운동을 또 갖고 왔어요. 한번 오늘 시작을 해볼까요? 운동을 바로 본격적으로 네.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 일단은 캐틀벨 스쿼트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발을 살짝만 바깥으로 벌려주세요. 네. 앞꿈치를. 그 다음에 앉아서 잡고 상체 들고 가슴 들고 신장만 보고 그대로 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정도야 뭐. 아, 발 조금만 좁혀주시고요. 이렇게 나한테 명령 내리지 마세요. 내려갈게요. 네, 무릎 앞꿈치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한 거예요. 자, 가슴 들어주고. 왜 이렇게 자세가 네. 안 나와? 나는 거. 못해. 그러니까 이제 1500이 의미 없는 거죠. 힘만 쓰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아, 죄송한데 이거 너무 가벼워 보여요? 아니요. 그, 두 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지? 아, 두 개로? 아, 여기 네. 개 있어? 아니, 개 소리가 나, 여기서. 이게 너무 슬퍼요. 네. 이렇게 뭔가 알이 하나라는 게 너무 슬퍼요. 아, 가슴 들어주고, 가슴 정면, 오! 하나. 아... 둘. 쌤, 이렇게 두 개씩도 해요? 안 하죠. 아, 네. 더 무거워? 쭉. 자, 엉덩이 웨이브 하지 마시고, 엉덩이 앞으로 밀어주시고, 여덟. 선생님, 제 엉덩이 뒤에 안 서 있으면 안 됩니까? 저도 운동을 그래도 배운 네. 적은 많아요. 자, 둘. 쭉.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게. 더. 아, 이게 근데 근육만 바깥쪽에 몸도 이렇게 되면 여덟? 진짜 이쁜 몸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쁜 몸이죠. 아, 그럼 요거는 기본, 네. 기본적인 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했고. 네,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은 기본이 된 것 같으니까 레그 프레스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거 발 넓이는 내 골반 넓이보다 살짝만 넓게. 네. 그 다음에 발은 11자보다 살짝만 바깥으로 벌려줄게요. 이거 안전장치 빼주시고, 손잡이 잡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내릴 거예요. 그대로 내리는데 어디가 아파야 되냐? 엉덩이랑 허벅지 위쪽 전부 다 당겨야 돼. 아. 그다음에 밀어주고. 미키는 원래 이걸 할 줄 아니까 미키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보고 거기서 교정해 주실 게 있으면 네. 해주자고. 아 저는 약간 그 쪼그랑기가 잘 안 돼서 약간 이걸 벌릴게요. 네, 좋은 자세요. 하나, 둘. 올라가 주실래요 한 번? 아 올라가.
자, 못 내려오게 해야 돼. 다치면 안 돼. 건강이 최고. 친구야. 아, 너 형이야 아니면 친구야? 나 실원이야, 실원. 아, 친구야. 뭐야, 빨리. 아, 난 내가 형이지. 형이라고 불러, 그럼 네가. 형! 여기 댓글에 아,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댓글로 그래, 그럼 댓글로. 설문을 받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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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자리 잘못 앉았어. 근데 아, 운동법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저는 멋을 네. 좀 중요시하는 네. 타입이어가지고 네. 멋을 중요시. 저 좀만 집중해 볼게요. 네. 와. 무릎을 그냥 이게 내리는 게 아니라 무릎을 몸으로 당기듯이 한번 내려볼게요. 무릎을 당겨서. 그렇죠. 오, 이렇게 오. 밀고. 그렇죠. 뒤꿈치에 힘을 잘 주시고요. 둘. 할아버지 소리가 나냐? 어. 근데 운동을 잘 하시는데요. 아, 어. 몸이 부드러워. 어 좋죠 그래도 오케이. 자세가 되게 좋으신데 근데 자 우리 한 장만 꼽을까요? 왜? 아, 무게? 아 잠깐만 이거 마이크 아 리평 팬티를 왜 레이스를 입었어? 와 밀고 밀고 하나 야 더 세 야 영화 좀 영화 보면은 포로 고문하는 거 같네. 자 여기 앉으셔가지고 이제 레그 익스텐션을 할 거예요. 아 이거 발 올리는 거. 네, 네. 이거는 이렇게 어, 위주로 다리를 좀 더 갈라질 수 있는. 네. 우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여기 뱀이란 말이야 이거. 잠깐만. 뱀이 너무 위험한데. 아니, 네. 위험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무는 거야? 네. 여기 지렁이를 먹으려고. 얼마 전에 그 이용진님 그 영상 보는데 아.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네. 이렇게 했다가. 아, 이거 꼴불견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 네. 만약에 회원분들이 어 선생님 저 진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키시는 타입이야 아니면? 자, 조져요. 버텨. 더 위로. 자, 버텨요. 아, 내려가잖아. 다시. 자, 10초만. 둘. 아, 더. 여기까지. 마지막. 오케이. 자, 슬리피니 한 번만 더. 네가 왜? 아, 찍어! 저 조져요. 저 찍고 있어. 됐지? 됐어? 됐어. 오, 잠깐만. 오. 무릎 한번 힘 줘볼래요? 다리 밀어가지고. 오, 컸어. 커졌어. 시작. 아, 잠깐만. 선생님 좀 잡고 네. 해도 돼요? 어, 예. 잡고 해도 돼요? 예. 숨겨왔던 나. 쉣! 자, 10초. 와. 오. 우와, 아, 운동을. 우와. 어, 평온해. 아야, 평온해. 아야, 표정이 아야. 평온해. 열. 자, 이제 반복. 시작. 아, 원래 운동 좀 하나. 아, 그냥 원래 하셨어. 이거는. 아홉. 자. 버텨. 오. 셋. 우와. 아이. 다섯. 아이. 일곱. 아홉. 자, 세 개만 더. 자, 둘, 땅, 셋. 오케이. 와우. 완벽해. 아. 네, 거기 원래 괜찮아요, 이거. 어우, 맨 마지막? 아니, 그 중간으로 한 번만. 자, 열 개만 고. 하나. 와, 돌이다, 나. 둘. 와. 아홉. 자, 들고 버텨. 누르는 거 버텨주세요. 버텨. 오, 잘한다. 어때요? 마지막에 맨 그 끝에 한번 꽂고 한번 해볼까요? 어, 좋죠. 진짜로. 이거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그 헬스장보다도 훨씬 이게 무거운 거라고. 아, 다른 헬스장 다 꽂는 거보다 1.5배 무겁습니다, 이게. 자, 이거 든다. 들고 버텨. 들고 버텨. 도와줄게 제가. 자, 자, 비켜, 비켜. 세로. 어, 하나, 둘. 둘! 하나! 둘! 야, 결정해졌다. 야, 이거는 선생님 옆으로 피하게 만들어놓고. 아니,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떤 거? 선생님이 이거 다 꼽을 수 있는지. 아, 이거? 어. 그러면 이 선생님이 들면 나도 한번 진짜 웃음기 빼고 한번 도전해볼게. 와, 저 한번 붙여보자. 다 지금. 우와! 우와! 야, 좋아! 우와! 우와! 윗마다 파자! 형, 무리나지 마, 진짜로. 어. 다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까 한번 아, 웃겼으니까. 어. 자, 갑니다. 방금 이거 뭔지 알아? 바닷가에 피리빵 뻗어놨는데 안 날라고 거기서 삐빵 터진 거잖아.
쪼는 거 하나 벌리는 거 하나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벌리는 건 어디에 좋냐? 엉덩이에 좋고 아. 쪼는 건 어디에 좋냐? 내전근 그대로 한번 여기 손 한번 대보실래요? 여기 이제 엉덩이에 딱 힘이 들어가는 상태. 와, 야. 힘이 들어간 상태고 아니 여기가 갈라지네? 와. 네, 갈라집니다. 여기 잠깐만. 갈라졌잖아. 여기는 왜 이렇게 갈라져 있지? 형 골이야 골. 아 그래? 아, 예. 어. 뭐 하세요? 제 엉덩이 여기. 아니 안 들어가. 지금 안 들어가. 아. 자 팔 여기 넣어. 팔이 안 빠져요. 아니 팔이. 하나 둘 셋 쭉 벌려. 버텨. 아. 아. 진짜 기립. 기립? 이렇게. 어, 자 다섯 개만 더 하나. 다리 벌려. 셋.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피가 이제 가운데로 몰릴 수 있게 몸의 가운데로. 바로. 아 반대로? 네 반대로. 자 옷 좀 가려줄게. 어. 아 이제 벌리는 것도 난 것 같아. 형 그 가는 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해주세요. 저 남자한테 진짜 좋은 운동이에요. 정말. 아 이게 용진님은 벌린 그 모으는 것만. 네. 저희 도와주세요. 네. 벌려주세요. 저 좀 유. 이 정도가 네. 완전 자세가 지금 좋은 거죠. 아니 유연성이 발레리노예요. 지금 유연성이 이 정도는 거의 없어요. 여섯. 오오오오오. 일곱. 나는 여기서는 진짜 한번 무게 다 꽂고. 네. 내가. 오, 오. 아, 하나 더. 너 뭐야? 무리야. 아니, 여기서 모으라는 거야? 아니, 진짜. 아니, 앉아. 어, 내가, 이거 타볼래, 이거. 눌러. 오. 자, 하나, 둘, 셋. 어, 잘한다. 못 이겨, 그냥 못 이겨. 열, 오케이. 저, 다시. 뭐하죠? 오늘 운동한 근육 아까우니까 더 펌핑 시키라고 닭가슴살 준비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가수하면 허각이고 닭가슴살 허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GS에서도 판매를 해요. 네. 냉동이 아니고 이제 냉장 보관이 됩니다. 오, 좋다. 와. 그래가지고 딱딱한 닭가슴살 한 2-3분 렌즈 돌려가지고 이제 먹어볼까 하는데 익은 부분이 있고 조금 맞아. 그런 일 없다 이거죠 이제. 아~ 그 선생님께서 네. 운동 끝나고 뭐 본인 경험상 네. 뭐가 제일 나요? 가슴살이 나요? 운동 끝나고 나서는 소화가 빠른 닭가슴살. 근데 막 얘기는 막 간에 안 좋다고 막 하니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 그렇게 이제 간 수치 올라가려면 하루에 한 20kg 먹어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은 이거 네. 양념에 돼 있으면은 네. 안 좋아요? 건강 식품으로 나온 닭가슴살들은 양념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당류가 낮아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고 맛 한번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거 좀 까먹어. 못 듣는 거 같아. 아 근데 냉장으로 먹어도 돼요. 아 렌즈 안 돌리는 거 네,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익숙해. 먹어보자. 잠깐 저 하나만 먹을래요.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아 네. 맛있어. 오케이. 왜 안 봐? 뭐지? 아니 왜? 나 그럼 너무 궁금한 게 왜 운동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외소해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때도 뭐 지병도 있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네, 지금 괜찮아요. 너무 건강하게 변했어요? 네. 운동 그래서 해야 되는 거야 진짜로. 운동은 생활입니다. 네. 생활. 아 그럼 연예인 몸 중에 누가 제일 멋있어요? 딱 한 명만 딱. 박재범? 오. 박재범. 네. 오래한 몸이에요 운동을 되게. 근육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외관상. 그렇죠. 아, 근데 약간 뭐 속까지 따지고 막 뭐 이런 거 다 무게까지 하면 미키 선수가 확실히 연예계에서 1등 몸이다. 형, 내가 봤을 때 형 헬스장 나오지 말고 용역을 나가. 뭐 본다? 아니요. 용역 상태 말고. 재개발하는데 나가시라고요.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근육 키우는 운동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오늘 약간 좀 미키 강수의 활약을 보면서 뭔가 욕심이 생겼어요. 형 턱걸이?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없어서 거기 항상 매달려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또 몸 쓰고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제 전문 분야잖아요. 그냥 너무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헬륨 풍선 가스를 마셔보겠습니다. 스발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못 배운 놈들. 제가 형인데 왜 자꾸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봐봐. 이 정도 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채널에서 자기가 댓글에 사람들이 친구 하라고 하면은 친구 하겠다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명도 친구가 없어요. 굳이 처음이 얘여야 되는 게 싫어. 못 배운 놈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들은 다음에 이걸로 그냥